솔직히 여태까지는 이제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나만 참으면 모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왔는데, 요번에 이제 남의, 저의, 저 부인한테 찝쩍대는 거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요. 그리고 그 사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믿어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알고, 거짓말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잘했다고. 시원이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진짜 중요한 뮤즈예요, 뮤즈. 시원이가 저한테 많은 영감도 주고, 또 작품 할 때마다 항상 끝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제가 시원이한테 물어보기도 해요. 제가 다 하고 나서 보여줬어요. 시원이가, 오빠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해서 저한테 칭찬해줬고,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이제 저의 뮤즈니까 힘이 나죠. 아, 시원이 괜찮아요. 괜찮고, 그냥 스트레스랑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것 뿐이지 몸은 괜찮아요. 제가 뭐 들고 화장실 간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, 그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, 우리 이렇게 뭐랄까,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게 말한 건데 잘못 오해된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스트레스는 뭐 어디서 오는지 아실 것 같아요. 솔직히 여태까지는 이제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나만 참으면 모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왔는데, 요번에 이제 남의, 저의, 저 부인한테 찝쩍대는 거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요. 그리고 그 사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믿어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알고, 거짓말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